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열 곳의 살기 좋은 마을이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십승지지.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병마가 없어 명당 중에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그 마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무려 네 곳이 경상도 땅에 자리하고 있단 사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십승지 중 정감록에서 일승지를 풍기 근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흉년 안 들고 그다음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곳만 엄선했습니다. 명승 중 명승, 경북 최고의 십승지 마을을 찾아서 지금 출동합니다.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자리한 금당실 마을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아 보이는 이곳이 무슨 십승지인고 했더니 입구부터 떡하니 등장하는 요요 세 글자. 한국의 천하명당 십승지. 자연재해, 전쟁, 병마저 피해간다고 해서 십승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정겨운 풍경을 간직한 전형적인 전통마을 예천 금당실 마을. 와. 여러분, 이곳 금당실 마을의 돌담길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좋다. 오, 야, 멋있네. 와, 이게 이게 늠름한 거북이에 용 두 마리에 이게 중간에 비석이 아, 뜻이 좋네. 아이 참 좋네. 하, 이건 뭐 내용은 아니까. 누구십니까? 문화예술 사하고 있잖아요. 예천에서. 아, 아. 그러세요? 어, 잘 만났네요. 그렇죠. 아, 제가 이 예. 금당시 마을을 찾아왔는데 예. 이 마을이 또 살짝 걸어왔는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떤 마을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은요. 전국에서 사람 살기 아주 좋다는 열 군데를 지정한 걸 십승지라 그러거든요. 십승지의 하나인 바로 예천 용문에 있는 금당실이라는 마을입니다. 전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땅이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흉년 안 들고 그다음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이야,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예, 예. 이름에 앞에 금자가 붙겠습니다. 금당실. 금쪽은 다들 아시잖아요. 나만 저만 좋아하나요? 금당실 마을의 대표 자랑거리라면 단연 돌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무려 7km. 야, 선생님. 예. 여기는 돌담이 가시러니 놓여 있는데 좀 나지막해요. 허리춤 정도. 이 지역에 이제 한양박 씨는 이제 정랑웅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중 한 성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아침에 옆집에 뭔 일이 있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고 하니까 아재 뭐 별일 없는 겨 이래가지고 아무도 묻기 쉽고 담이 낮으니까. 그 다음 뭐 조카 별일 없어? 안 그러면 질부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안부를 묻게 해가지고 이 단일성이 살기 때문에 이 담이 아주 낮습니다. 이야, 그 말 이제 그만큼 이웃 간에 참 정다웠다. 그렇죠? 정겨웠다. 그 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예.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한때는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삼으려고 했던 금당실 마을. 워낙 조정에 출세한 인물이 많아 반은 서울 같다는 뜻에서 금당 맛질, 반서울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멋진 기와에 장독도 가득하고 십승지인 이 금당실 마을 중에서도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이 집은 우천재는 그 분호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아, 어쩐지 네. 어쩐지요. 장독대가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렇죠. 잘 사는 네. 집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십승지의 이제 세 가지 이제 삼재 중에 하나가 사실 흉년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 지역에 땅이 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홍들이 곳곳에 이제 있었고 또 그분들이 기근이 들 때는 남한테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오, 이런 분홍들이 많았었다. 그렇죠. 예, 예. 이야, 정말 십승지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집이군요. 그렇죠. 예. 마을 한가운데에 숲이 있는 것도 금당실 마을만의 독특한 풍경. 한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이어졌다는데 지금은 뒷산인 오미봉부터 마을 초입까지 약 800m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썼지만 이 안으로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 몸에 건강에 좋고요. 특히 여 있는 이 소나무는 비보림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 지역민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잘 가꾸어 줬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금당실 마을. 이제는 다시 북적해질 마을의 모습도 기다려집니다. 자, 경북 최고의 명당을 찾아라. 이어서 찾은 곳은 인삼밭 풍경이 반겨주는 풍계읍 금계리입니다. 쉬고 내쉴 때마다 소백산의 좋은 기운 전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 마을,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금계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곳입니다. 주세붕 군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 이 민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최초로 인삼을 만드신 곳이 이곳 금계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10승지 중 정감동에서 1승지를 분기 금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다니고 바로 10승지 중에 넘버 원!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이 걸으면서 소개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내 드릴까요? 가시죠. 이야, 궁금합니다. 10승지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흉년이 없다는 건데요. 그만큼 인삼이 최초로 재배됐다는 사실이 금계리가 왜 10승지 중 1승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삼터 옆에 자리한 개삼각에선 인삼 재배를 성공시킨 주세붕 군수를 기리며 지금도 재를 올리고 있죠. 아니 그럼 뒤에 있는 저 그신 저 뭐예요? 개삼각이죠. 그렇죠. 개삼각. 아니요. 이렇게 개삼각. 그러니까요. 개삼각은 그럼 뭐 인삼이 있는 곳인가요? 주세붕 군수님이 최초로 인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 터에다가 그분의 영정을 모시고 이 제사를 지내는 곳, 쉽게 말하면. 아. 네, 그렇게 안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기 때문에 개삼각이라고 그렇구나. 이름을 붙였어요. 아, 이쪽 개삼각 아니 개. 네. 열개짜리 쓰잖아요. 인삼을 덜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소백산이 감싸안고 있는 형상의 금계리 마을.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을이 산들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백산이 이제 다 어머니 품처럼 감싸안아주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금계리에 얽힌 뭐 이야기 이런 것들 없나요? 옛날 중종시대 때 곧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소백산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 뭔 줄 아세요? 저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저 산은 영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래서 마리에서 내려서 두 번 절을 하고 지나갔다는 산이 저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삼터가 될 수 있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렇게 고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저 뒤에 가면 금계바위라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금계바위에서 수정이 난다 그래서 수정을 키러 많이 갔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강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폭파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형이 많이 훼손되긴 했어도 거기가 지금 가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금계바위며 개삼터, 개삼각까지 금계리 마을 회관부터 시작해 약 7km 정도 이어진 둘레길은 일명 풍기 인삼 개삼터길 코스로 불리며 금계 8경 중 1경으로 통합니다. 찬찬히 걸으며 금계리의 숨은 이야기를 감상하면 좋겠죠? 이번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뽀글이 최기정. 오랫동안 금계리 마을에 살았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해방되고 10년을 빼면은 다 여기 산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금계리 쪽에 자리를 잡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뭐 저기 정감록하고 인연이 있다고요? 월정사 주지로 계시던 방한암 씨가 해방 전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는데 이전은 시간이 없다고 비결을 봐서 그런지 그분이 안미를 좀 알았던지. 비결이요? 예. 비결이 이제 그 정감록 같은 비결 말하는 거예요. 네. 빨리 이제 내리가 남도 가서 가대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방 전에 와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정감록의 기록에 의지해 금계리 마을로 들어왔다는 어르신. 이처럼 한때 금계리 마을은 영남의 이북 5도로 불릴 만큼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직물공장을 열어 풍기 인견을 발달시킨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10승지 중 1승지 영주 풍기읍 금계리 마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재해가 적고 땅이 풍요로우며 경마에 강한 살기 좋은 마을. 정감록의 기록을 따라 만난 경북의 10승지 투어 어떠셨나요? 돌담길과 송림의 이색적인 풍경에 반겨주는 예천 금당실 마을. 풍기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풍요로운 곳 금계리 마을. 명승지 오브 명승지로 통하는 10승지 마을에서 여러분도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를 피해갔다는 10승지지. 경북 예천과 영주에서 최고의 명당을 찾았습니다.